관리 분석에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동석입니다. 예,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연말 보너스 지급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경기 불황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연말 휴가 계획짜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불황인데 해외 출국자 수는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출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7.5%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번 연말은 징검다리 연휴로 초장 11일까지 노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어디 놀러 가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차분히 2012년을 정리하고 2013년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빠르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자, 12월 27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결산 법인의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는 배당 락일인데요. 때문에 오늘 주가는 배당분만큼이나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론적인 배당 지수보다는 양시장이 모두 선방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빠진 197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1% 이상 밀려야 하는데 그래도 선방하는 느낌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오릅니다. 어제보다 1% 상승한 4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배당주들 오늘 줄줄이 하락세가 나오죠. 최근에 뭐 과다한 보조금 경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통신업종들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KT, SK텔레콤 4%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환율도 봐드릴게요. 어제보다 65전 하락한 107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LG U+ 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 TV, 특히 이 시간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을 네.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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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월도 이제 2거래일이 남았는데 과연 12월의 별점왕은 어떤 분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상담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티켓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별점왕 예. 선발에 도움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두 매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빠르게 좀 출발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일이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이화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6,700원, 30% 갖고 있습니다. 6,700원에 30%요? 네네. 예, 수익권 내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저거 한 몇 개월 됐는데 이게 7,700 얼마가 고가였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더니 너무 오래 가서 이걸 어떻게 어서 매도를 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도 잘 견디셨고요. 네. 이제는 80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일이화는 단기 투자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아, 한 8천 원 정도 봤는데 너무 예. 지루한 것 같아서 어떻게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종목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신 거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황규섭 팀장님을 연결드리기에 앞서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이화에 대한 전문가 6분의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3분은 그대로 들고 가자. 두 분께서는 일부분은 팔자. 나머지 한 분께서만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이화 혹시 뭐 기업 내용은 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 잘 모릅니다. 한일이화 같은 저가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아, 네.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과 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참 단순했습니다. 이제 사출 성형이라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서 그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사업으로 인해서 전기 쪽을 좀 인수를 했는데 지금 요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장 부품입니다. 자동차에도 이제 전기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동화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한일 리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실적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실적으로는 IFRS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 실적도 IFRS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일 리와도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자동차 업황이겠죠. 지금 엔저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좀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현대차, 기아차를 좀 설명을 드릴 때 특히 이제 부품조 쪽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익률이 좋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판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부품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리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고 차트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한 6,200원 선이 지금 저가인데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제 수익권이 한 7,30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중 30%인데 1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한20% 정도는 8,000원 이상까지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자동차 업황이 떨어져 있고 내년에 코스피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주도주가 될 것은 역시 전기전자와 자동차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품 중에 한일 리와도 똑같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30% 비중보다는 지금 수익권일 때10% 정도 비중을 줄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끝까지 좀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실장님. 알았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되셨어요? 예, 지금 10%는 알았습니다. 파시고요. 8,000원 이상까지 20%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다음 올라가고 주에 싶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그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또 문자 봐야겠죠. 다음 문자는 531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20%. 목표가를 문의하시네요. 이성기 팀장님.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27,000원대는 일단 넘었었는데, 오늘 일단은 그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락입니다. 다름 아닌 그 배당락이고요. 지금 최근에 얘기 들려오면 이 조선중공업체들 굉장히 좀 불황을 많이 겪었다가 그래도 LNG 선 쪽에서 이렇게 발주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수주하게 됐고,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그 수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역시나 잘 해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LNG선 아니면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 조선중공업이 먹거리를 찾고 계속해서 근근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최근에 들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조선중공 업체들을 보았을 때, 조선중공 업체들은 사실상 그 재무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굉장히 탄탄했고요. 그런 점들이 가격적 메리트니까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런 매수세가 좀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이 조선중공 업체들이 말 그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양플랜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선 쪽에서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을 수주해서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배당락도 있지만 단기적 어떻게 보면 저항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28,000원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고, 밑으로 지금 현재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25,500원선 정도로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기보다는 일단 28,000원선에서 주가 움직임을
잘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지금 조선중공업체들에서는 상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2만 8천 원을 줄여 더 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2만 5천 5백 원입니다. 예. 삐 소리에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항상 놀라세요. 예, 그러니까 적응을 언제쯤 하실지. 그렇게. 예, 다음 종목 바로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종목이에요. 네. 스카이라이프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32,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오늘 배당락 1인데 1% 빠져도 매수가보다는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네, 스카이라이프 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위성 방송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투자하기에 스카이라이프 정도면 꽤 괜찮은 종목을 지금 선택을 하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차트상으로만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셔도 완벽한 정배열 상태의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잠깐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다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이 IPTV라든지 그동안 이제 그런 유료 TV들을 지금까지는 좀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좀 트렌드들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 구조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순 가입자 비율이 사상 최대로 좀 증가를 했고요. 이익률도 지금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한 좀 실적 개선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년 1, 2분기 안에는 지금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가격이 좀 형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가격으로 한번 잡아드린다면 장기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손절 가격은 따로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목표가 내년 1분기 안에 한 4만 원까지 보고요. 내년 2분기 안에 4만 5천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스카이라이프 장기 투자로 참 잘 잡으셨다라는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4만 원, 4만 5천 5,000원까지 기다려보시고요. 또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실 때 걱정되시면 다시 문의 주십시오. 네. LG화학이 30만원대 회복을 했죠. 예. 연일 4거래일째 좀 조정받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을 문의하십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지금 문의하는 종목마다 배당락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배당이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배당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만 오늘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배당 적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금일의 하락 이유는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이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화학업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도 화학업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관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 관점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유가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야 말 그대로 매출 단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원가 개선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재고 자체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 단가 상승으로 전이가 안 돼서 매출 이익폭이 그러니까 영업 이익폭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유가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역시나 그 재고들이 소진이 되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 화학주들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제 박스권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황 개선이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에서 중단 부근에 내려올 때 손절가 31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그 이전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5만 원선을 목표 주가로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박스권 매매 중에서 손절가 31만 원, 목표가 35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에 이어서 이번에 네. 금호타이어 받으실 텐데요.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신 가격이 12,830원이시고 비중 20%십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은 남기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오늘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타이어 시장에서 이제 업계 탑3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장주로 이제 한국 타이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 타이어, 넥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업계 자체가 4분기
때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약간의 좀 고점을 찍고 주가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때안 좋은 이유는 단순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상당히 좀 교체 주기가 길고 상당히 좀 오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고 좀 집안 살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타이어 쪽에 수요가 많이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 타이어라든지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흥시장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매출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악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지금 4분기 이후에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지금 파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중이 20% 정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추가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시진 마시고요. 충분히 이 매물대를 한번 도파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을 강하게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14,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1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14,000원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는 1차 목표가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고배당주 KT죠. 오늘장에서 5% 빠지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36,8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매도할까요? 문의하시는데요. 네, 딱그 통신주들은 이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배당락이 되게 되면 그날만 말 그대로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근데 이 이유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성장할 수 있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그런다면 사실상 배당락 그 부분서부터 일반적으로 연초까지 계속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통신사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와 그 과징금 그런 처분을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기존에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들을 굉장히 과잉 지급한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말하면 출혈 경쟁이 좀 됐던 점들이 있고 그 비용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그런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마케팅 이후에 수익성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 비용으로 사업 유지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면 말 그대로 마케팅 비용이 정부에서 제재로 인해서 안 내게 됐을 때는 비용이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통신주들이 또 하나 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컨텐츠 사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은 그래도 오히려 과징금 이슈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배당락이라는 부분하고 추가적 여신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4,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39,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39,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KT를 들고 계시면 배당금을 받으실 테니까요. 큰 손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T 봐드렸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송원산업인데요. 역시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5211 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사신 가격은 12,600원이신데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송원산업이요. 네, 송원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업황은 이제 업종은 산화방지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전 세계 HEPA 2위 정도를 지금 MS 2위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주가가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실적도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2분기 때 작년에 실적을 넘어섰고요. 3분기 때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물론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산화방지제 시장이 좋아지느냐부터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특별히 산화방지제가 많이 팔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황이 지금 안 좋았다가 약간 살아나면서 예년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송원산업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기존의 1위였던 그 글로벌 기업에서 캐플렉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캐파를 많이 줄이고 그 부분들을 지금 송원산업이 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MS에 대한 증가가 즉 시장 점유율에 대한 증가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수급을 보셔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서 지금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주가가 흘러내릴 때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한번 담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 흘러내린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좀 상승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12,600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손절 가격은 하지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 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지지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5,000원 선까지 지금 목표가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터치하기보다는 목표가로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 복이 이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산업 봐드렸어요. 네, 12월의 마지막 목요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감기 걸려요, 목소리가 좀. 아, 그러신 거예요? 감기 그래도 걸리세요? 멋있으세요. 네, 네. 또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지금 휴비츠 보고 있거든요. 아, 휴비츠요? 제가 이제, 예, 그 하이닉스하고 휴비츠를 네. 갖고 있다가 반발씩 있었는데, 네. 하이닉스를 딱 매도를 해가지고 휴비츠로 전부 다 갈아탔거든요. 저희랑 한번 상담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 제가 문자 상담은 넣었었는데, 네. 실제로 상담은 처음 받고 아, 있는 그러세요? SK 하이닉스는 수익 보고 나오셨어요? 예, 거기서 조금 보고 빠져가지고, 네. 예, 하이닉스로 다 옮겼는데, 아니, 휴비츠로 옮겼는데, 휴비츠가 제가 지금 처음에 15,500원에 들어갔다가요, 네. 이제 두번 매수를, 가격이 다운되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14,900원까지 매수 단가가 떨어졌어요. 14,900원의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거의 100%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100%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갑작스럽게 18,000원까지 갔는데 갑작스럽게 주저앉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네.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또 조금씩 또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좀 이렇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 고민이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게 지금 또 18,000원까지 제가 봤었는데 네. 그 타이밍 때저 목표 주가를 보니까 한 2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나갔는데 갑자기 13,000원까지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18,000원에 못 파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때 못 팔아가지고 나눴는데 계속 빠져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같이 보시면 좀 손실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매도 의견이 좀 다수인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중이 좀 100%라 걱정이 더 심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급하세요,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100%를 투자하셨다고요? 예, 지금 그 카이닉스에서 수익을 좀 봐가지고요. 네네네. 슈비츠가 중국 관련 뭐 유망주라고 해서 네. 그쪽으로 제가 다 이렇게 100% 정도 뭐 수익 네. 100% 정도 넣었거든요. 제가 그, 뭐죠? 이꼭 드려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 다음부터는 100%는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예.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게 낫지. 한 종목에 하게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휴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휴비치는 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이라든지 그런 저만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생산하고 그 판매하는 기업이고, 중국에서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 미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이 안경을 쓰거나 그런 어떤 렌즈 같은 걸 착용하는 사람들이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0%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수혜주가 많죠. 근데 중국도 말 그대로 이제 언젠가는 고령화가 될 거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더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눈이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꽤 좋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4분기 돼서 일단은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거다. 전년 동기 비해서 한60% 넘게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영업이익 자체로는 한 30억 정도 이제 달성하게 되면 올해 가이던스는 휴비치는 다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약간 의문인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30억인데 순이익이 8억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는 영업의 손익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알수 없고요. 근데 이렇게 공시를 나온 거나 그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 얘기가 맞을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애널리스트가 뭐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에서 이것을, 물론 이게 이 기업이
미래 성장으로 보게 되면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게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뚜껑을 열어서 누가 말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이라기보다는 하락이 멈췄죠. 멈춘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터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탈하니까 13,8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정도를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출회됐을 때는 일단은 주가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를 하는 전략을 좀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50%는 축소는 해야 아무리 못해도 50%는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가 그대로 다 맞다고 한다면 기업이 말한 게 맞다고 한다면 사실상 전고점은 돌파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만큼 그만큼 자금들이 빠져나왔고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됐을 때는 고점을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2만 원이 아닌 19,000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포인트는 그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탈했을 때 100%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면 거침없이 손실이 나서 일단은 13,800원에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50%는 매도를 하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지금 내년 초 정도 지금 선에서는 50%를 먼저 한 게 낫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50%를 넘게 낫을까요? 지금 비중이 너무 부담이 되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생각도 못하고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너무 급격스럽게 떨어져 버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3,800원 거의 딱 지키면서 50%를 그때 덜어낸다 이것보다는 일단은 주가는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간 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게 돼도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닐 거고 50% 정도만 나중에 갖고 있어도 고점을 뛰어넘었을 때는 수익이 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분할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 13,800원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50%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기분 좋게 19,000원까지 들고 가면 큰 수익 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좀 지금부터 좀 이렇게 분할 매도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전화 드렸을 때는 꼭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비중 줄여도 목표 주가 19,000원 가면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비중부터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한국콜마홀딩스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매수하신 분 매수가가요. 16,000원에 10%시고요. 네. 이분께서는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한국콜마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이제 분할 상장을 했고 지주회사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다른 화장품주와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다른 화장품주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크게 밀리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분할 이후에 매물대가 몰려있는 지역까지 지금 밀리긴 했지만 그 부분들이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가 1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일단 화장품주가 왜 이렇게 밀렸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가 이렇게 밀렸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기관들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돌려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수익률 게임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제부터였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좀 약간은 오늘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약간 좀 반등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종가상으로 13,000원에 이탈한다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목균형상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000원을 좀 밑으로 내려간다면 손절 가격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었던 2만 원 선까지 한번 꾸준히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요. 지금 선전할 필요도 없고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한국콜마 홀딩스 맞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또 하락한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입니다. 예. 대우 건설인데요. 매수가 11,800원에 비중 10%,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됐을 네. 텐데 아쉽네요. 지금 일단 근데 건설주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건설주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 산업은 뭐 거의 침체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분양된 주택도 엄청 많고 그래서 국내 건설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국내 건설 경기가 내년도에 뭐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가 거의 없다고 하냐면 그냥 임대료 수익률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 정도 실수익률이 4%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뭐 재산세 내거나 아니면 수리비 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익률은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원래 그런 부분들을 왜 먼저 보냐면 상업부동산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일반 부동산들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미분양 건설주택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국내 건설 경기는 아직도 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약간 많이 거품이 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될 거는 역시나 뭐 해외 건설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실상 중동지방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거기서 그만큼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만 좀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 지금 현재 목표 주가 매수가에 좀 모자라지만 일단은 15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좀 짧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역시나 그 폭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9,500원 선 정도로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근처에 1,500원까지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오성 LST인데요. 네. 금년도 내내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12월달 들어서 상한가를 몇 번 쳤고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뻔했다가 지금 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네.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2,910원에 사셨어요. 15% 들고 계신데 잘 사신 건지 목표 주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성 LST 같은 경우 한 해를 정말 좀 안 좋게 보낸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태양광 업황 자체가 꺾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연속으로 좀 하한가를 맞았고 법정관리 부분이 이제 뭐 청산 가치가 좀 많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회생 절차를 좀 진행이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좀 상한가를 몇 번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격에서라도 좀 나올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지금 트레이닝 투자지 업황이 뭐 좋아진다거나 전혀 지금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업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고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끝나려면 아직도 내년도 멀었다고 지금 생각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부터 업황이 좋아진다는 이유는 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신흥시장에 대한 좀 신흥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 있고 그동안의 원전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아직까지 멀었고요. 실적도 개선에 대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 지금 가격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이 종목은 내년에 치킨 게임이 끝나는 거 지켜보고 한번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실적도 좋지를 못하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지금 마이너스 집계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성 LST 봤습니다. 네, 파트론을 이분은 다소 고점에 잡으셨습니다. 19,000원의 비중이 30%, 전망과 손절가를 먼저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 파트론에 대한 전망은 뭐 시장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이쪽에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저쪽에 매출이 나오고 저쪽에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이쪽에 매출이 나오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어느 구조냐면,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매출이 안 나오면 저쪽에서 매출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파트론이 이 부품 업계 삼성전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부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실적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LTE라든지 그런 것들,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쪽 부품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박스권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말 그대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매출이 가속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센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센서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을 주력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센서가 많이 달려서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상 파트론 같은 경우는 수혜를 추가적으로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워낙 과거 성장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멘텀 잠깐만 가지고 목표 주가는 21,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여시는 18,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로는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예. 21,000원, 손절가 18,000원입니다. 예, 이성희 팀장님은 100초를 참 알차게 쓰시는 것 네. 같아요. 예, 추가도 안 하시고 좋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오늘 황규섭 팀장님께는 종목이 그렇게 크게 또 빠진 종목들은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670원이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8,670원 딱이네요. 20% 들고 계신데요. 네, 오늘 봐주십시오.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상담하기 좀 편한 하루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대장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 고점은 지금 2만 원 가까이에 형성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인정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사업은 PACS라고 해서 이제 의료 영상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을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 평가 1위를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좋다는 건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가 그쪽 사업에서는 1위 정도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2만 원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2만 원까지 상승했던 부분은 전고점까지 보신다면 그때는 약간의 좀 테마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 테마가 무엇이냐면 이제 삼성에서 이쪽 분야 의료기기 쪽으로 좀 진출을 할 것이다. 그쪽에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좀 약간 오버슈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본다면 약간 바닥권에 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보신다면 이렇게 약간의 좀 대바닥을 약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만 원대에 대한 저항선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원대를 1차적으로 한번 터치나 하겠지만 바로 돌파 시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 근처에 가서 한번 터치 시도를 할때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시 뭐한 8천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잡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도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 잡는 이런 네.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봤습니다. 꾸준히 종목 상담해달라고 문자 들어오는데요. 네. 먼저 들어온 종목 위주로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난 종목 AS 하는 시간 가져 되겠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섭 팀장님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네. 살펴볼게요. 예, 종목은 동양철관이었습니다. 매수가가 2,770원이셨고요. 비중이 40%였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1,700원 선입니다. 황규섭 팀장님께서는 매수가가 당분간은 오기 힘들 거다. 비중을 한 20%는 줄여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님 비중을 좀 줄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20% 그럼 남으셨나요? 아니, 그냥 다 팔았어요. 전량 전략 매도하셨어요? 매도하셨어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어요. 혹시 그날 파신 건가요? 예. 어, 아니, 그냥 그러셨어요? 그 상한가가 1930원이었었는데 네.
1900원에 그냥 20% 아, 매도했어요. 예.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줄여서 예, 네. 손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동양철관을 다시 한번 AS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이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을 다시 좀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요. 그냥 사람 또 예. 손해를 많이 봤지만은 또 예. 좀 더 다운되면은 애정이 있으시죠? 네. 이 종목을 다시 사는 네. 게 유리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지 황기석 팀장님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상당히 그래도 손실폭을 약간 좀 만회를 하면서 줄이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때 그 금요일 날 지난 12월 21일 날 좀 이렇게 상승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린 모습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선 당선자께서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중단이 되었던 러시아 가스관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정책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말 때문에 좀 오른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상당히 지금 그때 그날 정리를 하신 건 참 다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 완전히 되신 것도 아니 대통령이 되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런 정책이 나오려면 향후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주가는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흘러내릴 거기 때문에 그날 정리하신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갈 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년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 모바일 쪽에 좀 접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애정이 남으셔서 접근을 해보신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1,500원 선에서 1,600원 선까지 좀 밀렸을 때 매수를 해볼 것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여전히 근데 하지만 그 장기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 기업의 실적이 반영하지 못하느나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하는 것보다는 더 오를 만한 종목 네.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그날 권장해 줄 만한 그런 종목은 없나요? 예, 저희가 종목 추천은 하지는 않고요. 네. 시청자께서 어떤 종목이 사고 싶은데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손실폭을 예. 좀 네. 많이 줄여서 파셨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성규 팀장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도 고배당주였어요. 네, KTNG였죠. 매수가 88,400원에 비중 20%. 이성규 팀장 의견은 목표가 87,0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냥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예, 예.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예, 그냥 저기 그냥 갖고 있어요. 네, 목표가 저희가 87,000원 기간이 어떻게 예.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성규 팀장님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배당락이 오늘 떨어졌는데요. 배당락이 네, 네.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00원, 주당 한 3,000원 정도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84,000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83,4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3,000원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알면 되시, 아시면 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제가 목표 주가를 87,000원으로 해드렸는데 당연히 배당으로 3,000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목표 주가를 내려도 말 그대로 손실을 말 그대로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서요 목표 주가가 변경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만 변경을 시켜드릴게요 84,000원 그렇죠 예. 목표 주가는 84,000원입니다 거기가 이전에 있었던 80,000원하고 똑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전에 기업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79,500원 선으로 짧게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저희가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77,950원, 79,500원 적어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응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오늘은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기섭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엔에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됐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대륙붕 외측 한계선이 3년 전 예비정부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전 우리가 제출한 예비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에서 오해리박,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근접한 곳에 우리 측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코스피가 최고 2,550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19곳이 제시한 내년 코스피 하단과 상단 평균은 각각 1,825와 2,29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점 범위는 2,150에서 2,554로 증권사별 예측치 격차가 무려 40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하단은 1,700에서 1,900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악화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증권사 중에는 HMC 투자증권이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1,755에서 2,554로 잡아 2,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대우증권은 1,750에서 2,200선으로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유동성에 기초한 자산 가격 상승의 정점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1% 하락해 1998년 14.6%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2월 들어서도 3주간 연속 0.1%씩 내려 연간 최종 하락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010년 2.2%, 2011년 0.4% 떨어지는 등 올해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락 이후 12.5% 반등했던 1999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오름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998년은 외부 충격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폭락했지만 올해는 세종시 혁신도시 건립에 따른 수요의 이동, 베이비부머의 은퇴,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하락을 부추겨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연방정부의 빚이 오는 31일 법정 상한선에 도달한다며 이에 대해 특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전한 뒤 특별 조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별 조치에 대해 부채 상한선을 약 2천억 달러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다만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여유로 약 2개월간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세금 및 정부 지출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특별 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제 감면 조치가 중단되고 정부 지출 자동 감축이 시작돼 특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도 종목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배당락 1인 오늘 거래소는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빠진 1976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하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네요. 끝까지 네. 시장 상황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